울진군 평해읍 월송 1, 2와 새마을회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 출입을 못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10일 오전 월송 1, 2에 거주하시는 90세 이상 동네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전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과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평해읍 월송 1, 2는 총 세대가 155세대에 26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그중에서 90세 이상 어른들도 10분이 계시는 대표적인 장수 마을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마을회관이 문을 닫아 마을의 어르신들이 늘 집에서만 생활하시니 자주 뵐 수도 없어 떡과 다과 등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을회관이 폐쇄되어 어르신들이 집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서 오늘 경로 호친 90세 이상 어르신들께 떡과 선물을 준비해서 이분들에게 안부 묻기 행사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장수 마을이고 또 호를 실천하는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의 원래 명칭은 달호 마을이었어요. 효자가 많이 나는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마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을들이 한심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동네 화합을 위해서 모두 다 협조를 해주십니다. 동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 이장과 새마을회 회원들은 동네 어른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가며 떡과 선물을 전달했고 어른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프지 말고, 에?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아니다. 오래 살아야 또, 저거 하자. 그래. 하여튼간에 이렇게 반갑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만 있고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찾아뵐라 이랬는데, 오늘 이래가지고 한번 동네에서 이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왔어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오래 장사하세요. 그래. 뭐,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래. 이장이가 잘 맞네, 막 이래. 아, 이장이 잘 말려가지고. 그래. 아이고, 그래, 내가 고맙습니다. 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 안다.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이장님하고, 새마을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했는데,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예. 아이고, 떡이야, 좋은 떡이야, 왔네. 떡도 아주 가까이 먹고, 오래 살았고. 이거 뭐다 하나도 작고, 이제. 방영섭 평해읍장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경로요친 사상을 고취함은 물론 우리 민족의 윤리도덕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월송 1, 2 새마을회 회원들의 작은 나눔 행사가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울진 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